보물선을 찾아라!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너, 이 고자질쟁이! 이리 와봐! 여기서! 이게 뭐지? 퍼플!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퍼플 공주님!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보물선이다.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단.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무서운데 돌아가자.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자! 으아!
이쪽이야! 물고기 눈이 없어. 우리 심해의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심해의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내 안이 미로 같다.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가만, 저건 뭐지? 애들이야, 가보자.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어서 변신하자. 응,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저건 초롱하게 블루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왜 속삭이는 거야?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밥을 밥을 잠시 마법봉을 숨겨봐.
예뻐 보여.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아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이거 좀 봐. 내 보물 이름.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아이, 못 참겠어. 아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장래희망?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볼 테니까.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옐로우는?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또 말썽이네.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 올게. 악기는 내가 고칠게. 난 널 도와줄게. 노란색이. 옐로우! 어?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어떻게? 퓨즈 때문인가?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맞춰야 정신을 차린다고! 법
애니 선생님. 도와줘서 고마워.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족의 블록.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멋진 공연이 될 거야. 뭐지? 악기가! 어? 어?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내놔! 놓지 못해! 버플 뭐하는 거지? 버플 또 장난 시작이군. 버플! 블루!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장난 좀 그만해! 저게 뭐지? 블루비야!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타트! 버블버블 체인지! 블록이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림판! 오렌지 블러썸! 비켜봐! 거블 펀치! 선생님의 악기야! 스크림판! 아직 입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록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럽을 붙잡아줘! 응! 좋았어! 버블버블! 버블콩! 핫콩! 젤리빔! 얘들아! 지금이 큐! 마법꿈을 지켜! 선생님의 마이크가 다른 악기가 더 있을 거야! 찾았다! 커플! 블록이 이상해! 조금만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위험하다니까!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달린 마블! 다른 건? 이런...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선생님. 아우, 열받아. 열 대만 더 때려줄 걸. 퇴! 그래.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우와, 이거 괜찮은데? 이것 봐. 그럴듯한데? 레드, 나도 와봐.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맞아. 얘들아,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네. 그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정말 너무해.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너나 친구해. 필요 없어.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랩.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관해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하지마,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걘 너무 무례.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글로비다, 미술실이야.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타.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여기? 응. 어디?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랑 똑같아!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레드 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우리가 수호 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어떡하지? 뭐야? 진짜 귀엽다!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정말 귀여워. 도무지 경계심이라곤 없군.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흑자! 퍼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부러워. 진실의 울림인가?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야차!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우와,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정말 귀엽다. 어? 갑자기 왜 이래? 갇힌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라니.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뭘?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었어. 글로벌 픽!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달려! 멋진 해양 생물입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이 물고기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나타난대.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니비 선생님, 심지어는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아까 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퍼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저기 있는 거... 나? 응? 블룸? 블룸! 조심해! 야! 버블 타임 스타! 잡았다, 이 가짜! 뭐야? 블룸이 나타난 거야? 쉿!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여봐. 넌 누구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이분은 조개 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인어공주였어? 조개 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이야, 진짜 잘 그린다. 멋지다. 정말 화가 같아.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우와, 나도!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넌 이제 블루 이거야. 내 것도 스케치요? 어? 예쁘다. 오호. 예쁘다. 그린, 너는 그림부터 가네. 버블쯤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제 말을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가자.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쯤을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너라. 신난다!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누구야? 네, 이놈들!
니들 딱 걸렸어! 도망쳐! 또 너희야?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아!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릴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손 댄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얘들아, 블로비야! 미술실이야! 잠깐, 옐로우의 버블즈! 버블 버블 팟!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흩어져서 찾아보자! 어디 간 거야? 전봉으로 블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비겁해! 내 버블 글러브가! 다들 조심해! 어디 갔지? 옐로우의 버블잼으로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뭐? 이 나쁜 블로! 오렌지가 잡았네!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그걸 좀 떼어줘! 안 돼! 그건 안 되지! 리본 체인지!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블롭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 됐어. 가자.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쌍둥이 스티커. 가자. 바로 젠가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모르겠다.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다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에 마법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퍼플 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 해마 딱이군.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3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그린, 왜 그래? 퍼플,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어? 퍼플? 그래! 조용히 찾아보자. 위쪽이야!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버블 타임 스타! 버블 스타! 체인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그린, 왜 변신 안 해?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블룸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멈춰! 너 뭐해? 우리가 멈춰! 뭐?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쌍둥이?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버블버블! 버블타! 맞췄다! 내 캐쳐! 그린, 받아! 퍼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블롭이 일어났다고! 빨리! 다이아 체인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다이아! 아니, 한 손씩! 한 손씩?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알았어!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변신 완료! 그린!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해볼게! 하나! 버블 스파크!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둘! 하나! 하나!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제 오빠네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로비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우와! 버블잼이야! 다시 시작이군. 크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좋지!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그런데... 제대, 블루탑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